터치는 뭐냐면 기존에 이런 스위치나 기껏 해봐야 여기 있는 세그먼트 디스플레이나 램프 이런 걸로는 정보를 표시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정보를 표시하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일반 이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든지 엔지니어가 이 PLC 내부의 값을 모니터링하기가 매우 제한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터치를 만들어서 PLC 내부에 있는 정보를 좀 많이, 좀 유연하게 많이 좀볼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명령도 줄 수가 있는데 어떤 숫자 값이나 스위치, 기존에 어떤 뭐 스위치나 우리 옆에서 우리 썸휠 스위치도 써봤잖아요. 1, 2, 3, 4 숫자값 PLC에 넘겨주는 썸휠 스위치 써봤잖아요. 숫자 입력할 때 이거 쓰는 거 잠깐 썼잖아요. 썸휠 스위치. 기억나죠? 그래서 BCD 뭐 이거 설명할 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을 했었는데 그렇게 아니어도 또 숫자를 뭐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HMI라는 명칭은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의 약자예요. HMI 하고 사람하고 기계하고 통신하기 위한 수단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 HMI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기계 장비에 딱 붙어가지고 기계 장비를 조작하는 위주로 많이 쓰고요. 요거보다 약간 상위 개념으로 스카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예 기계 장비랑은 별도로 이제 원격지에 있으면서 기계 장비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취득하고 원격지에서 제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스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카다는 일반적으로 PC 화면에서 구동이 돼요. 근데 개념은 비슷합니다. 개념은 비슷하지만 전반적으로 스카다는 데이터를 쭉 취합해서 트렌드를 보거나 원격지에서 감시를 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는 거고 HMI는 이 기계 장비 자체의 어떤 제어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나누어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터치 HMI는 프로페이스라는 회사고요. 프로페이스는 원래 일본 거였는데 지금은 슈나이더 회사 밑으로 들어갔어요. 여기다 우리가 PLC에 프로그램을 집어넣기 위해서 GXWorks2라는 걸 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 HMI에도 프로그램을 집어넣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래서 그게 바탕화면에 GP Pro EX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물론 저희 거 지금 구성은요. 여기에 HMI가 있고 이쪽에 PLC가 있다. 그럼 중간 밑에 여러분들 책상 밑에 허브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유기. 그래서 이 HMI도 허브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허브에 PLC도 연결이 이렇게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넷으로 HMI하고 PLC하고는 이더넷으로 통신을 할 겁니다. 허브를 거쳐서. 이해되셨습니까? 하여튼 GP Pro EX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시키면은 새로 만들기를 할 건데요. 새로 만들기 확인 누르시면 처음에 HMI의 기종을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는 GP45-00 시리즈 중에 GP4501T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를 HMI에 다운로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 선택을 하셨으면, 물론 HMI 배치를 지금 우리 거는 가로로 배치를 했는데 얘를 만약에 세로로 배치를 했다. 그럼 세로로 배치를 했으면 방금 전에 프로젝트에서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가로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다음 GP4000-45-00T 그다음에 다음. 자, 이 다음에 나오는 게이 HMI에 접속되는 기기가 무엇이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HMI에 접속되는 거는 당연히 미쓰비시 거죠. 그래서 미쓰비시 일렉트로닉 코퍼레이션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시리즈는 QNU 여러 가지 미쓰비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위에 거 잠깐 다시 볼까요? 제조사 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LS 인더스트리얼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기본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확장성이 좋은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미쓰비시 PLC니까 미쓰비시 일렉트로닉 코퍼레이션 찍어주시고 시리즈는 QNU CPU 이더넷, CPU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Q 시리즈의 QNU CPU 이더넷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매일 하는 거예요.
프로젝터 생성을 하실 때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포트가 이더넷은 맞고요. UDP하고 TCP가 있는데 PLC에 그 포트가 열어놓은 게 UDP도 열어놓고 TCP도 열어놔요. 무슨 얘기냐면 PLC 파라미터에 맨 끝에 가보면 빌트인 이더넷 포트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오픈 세팅에 들어가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UDP 하나하고 TCP 15개를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UDP로 하든 TCP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TCP를 권해드립니다. 여러 개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포트를 TCP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UDP라고 해서 통신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통신은 다 같이 됩니다. 그래서 TCP 이렇게 세 번, 이거 세 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화면 하면은 이렇게 작화 화면이라고 그래요. 그림을 그린다고 그래서 작화한다고 하는데 이 작화 화면이 나오고요. 요게 이제 베이스 화면입니다. 베이스 화면. 이 베이스 화면은 왼쪽 프로젝트 창에 베이스 화면이 나오고요. 혹여나 이 화면 리스트가 없으신 분들 이렇게 안 나와 있다. 뭐 나는 그런 게 안 나와 있다.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전부 다 표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화면 리스트를 찍으면 이렇게 올라와요. 물론 이 프로젝트 창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도 있어요, 얘가. 그러면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에다가 갖다가 놓든지 아니면 여기 가운데에 있는 여기다가 이렇게 놓든지 이렇게 하면 붙습니다. 그래서 화면 리스트가 없어졌으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없어졌으면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나타납니다.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거는 프로젝트 윈도우에 가셔가지고 PLC 우리가 연결되는 PLC 기기는 설정을 해줬는데 PLC IP를 설정을 안 했어요. PLC IP를 설정을 할 겁니다. 어디에 하냐면은 중간에 접속기기 설정에다 하시면 돼요. 여기 프로젝트 윈도우 찍으시고 접속기기 설정을 찍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프로젝트 윈도우가 없을 경우에는 표시에서 워크스페이스에서 프로젝트 윈도우를 찍으시면 돼요. 접속기기 설정 들어오시면 위에는 방금 전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서 선택된 내용이고요. 물론 이 터치에 기기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한 대로 끝내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접속되는 기기 1번에 대한 IP를 넣어달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그래서 이 아래 앞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IP를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 PLC IP가 192.168.3.39예요. PLC IP입니다. PLC IP. 이 PLC IP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여기 우리 파라미터 어차피 얘를 집어 넣을 건데 파라미터에서 끝단에 가보면 192.168.3.39라고 해서 이걸 값을 집어 넣으니까 이 IP로 변경이 될 거고 커넥션에서도 Find CPU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PLC IP를 알 수가 있죠. 자, 여하튼 HMI 입장에서는 PLC IP 정보가 있어야 통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PLC IP를 화면처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확인해 주시면 끝나요. 나머지 통신은 이제 얘네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얘는 다 했으니까 닫으시면 돼요. 그리고 도구 툴이 요 위쪽에 글씨 쓰는 거,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제 거는 위에 있는데 여러분들 거는 화면이 좀 작은 거여서 그래서 여기 도구 툴의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그리기 파트가 빠지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리기를 클릭하시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실제 그려지는지 확인은 해봐야 되니까 문자 클릭해서 여기다가 글씨 써보시고요. 물론 글씨 크기라든지 색깔은 더블 클릭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뭐 폰트도 바꾸실 수가 있고 크기, 언어, 뭐 방향, 문자열 색상, 배경 색상 이런 거 다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십시오. 그림도 혹시 모르니까 그림도 라인도 하나 그려보고 이렇게 다중선, 이게 꺾은 선 이런 것도 해보시고요. 사각형도 그려보시고 뭐 폴리곤도 그려보시고 원도 그려보시고 호도 그려보시고 아 이런 게 그려지는구나. 뭐 눈금도 이렇게 따로 있네요. 눈금 그릴 수 있는 툴도. 너무 전체적으로 그리지 마시고요. 저 여기다가 다른 거 할 거여서 한쪽에다만 그려놓으십시오. 아 이런 게 그려지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미지 넣고 싶으면 이미지도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배치하고 예, 뭐 이런 이미지 여하튼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고요. 처음으로 우리가 할 거는 여러분들 화면에 요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초록색 버튼. 제 거는 오른쪽에다가 갖다 놨는데 여러분들 건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스위치 파트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메뉴의 파트에 스위치 램프의 파트 똑같은 겁니다.
여기 있는 비트 스위치나 여기 있는 스위치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걸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있는 걸 클릭하셔도 된 다음에 적당한 사이즈로 그려주십시오. 네, 제 거는 여기 이렇게 어드레스가 표시가 되죠. 요 어드레스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요. 이게 어드레스가 표시가 되면 프로그램 짤 때 조금 편하거든요. 그래서 표시에 옵션 들어가셔가지고 화면 편지 스타일 표시 화면 편지 스타일 표시에 어드레스 표시 체크하시면 저처럼 표시가 됩니다. 물론 색깔도 바꿀 수는 있는데 기본 그냥 사용하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면 얘에 대한 속성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X0는 우리가 밖에다가 스위치를 연결하는 어드레스잖아요. 근데 X0를 연결해서 사용해도 실제 동작은 합니다. X0 접점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외부 스위치에서 온 신호인지 터치에서 온 신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부 메모리, M 메모리를 쓸 거예요. 그래서 M0라고 어드레스를 이거 다 지우시면 돼요. 그냥 싹 다 지우고 M0 타이프 치시면 이걸로 그냥 기본적으로 다 나머지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 동작을 비트 셋으로 바꿀 거예요. 어드레스는 M0인데 비트 동작이 비트 셋 되셨을까요? 그리고 명판에 가셔가지고 이 동작이 비트 셋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비트 셋이라고 글씨를 써줄 겁니다. 물론 글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임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임의를 해보시고 뭐 동작 되는 것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비트 셋이라고 글씨 썼으면 확인. 그럼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지고 글씨도 만들어지고 어드레스도 바뀌죠. 자, 요 버튼을 여러 개를 만들 거예요. 여러 개 만드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 누르시면 돼요. 복제. 복제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그럼 우리는 Y축 방향으로만 버튼을 총 4개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X는 꺼주고요. Y쪽으로 총 4개. Y방향으로 총 4개를 할 건데 픽셀 간격은 약 5픽셀만 주겠습니다. 5픽셀. 그리고 방향, 복사할 방향을 아래쪽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어드레스 증가를 하나씩 덧셈해서 증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알아서 4개가 싹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시간 단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만드는 이제 방법을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렬이 안 돼 있다. 정렬이 안 돼 있으면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혹시 요거 툴 화면 아래쪽이나 위쪽에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누르면 편집 툴이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여기 안 보이고요. 오른쪽에 편집이 툴이 체크가 돼 있으면 이런 게 보이는데 제 건 위에 있는데 여러분들 건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위치가 틀어져 있다. 그럼 전체를 선택을 하고 왼쪽 정렬. 이렇게 하면 딱 한 번에 정렬이 됩니다. 아니면 간격이 틀어졌다. 이런 식으로. 근데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선택한 다음에 여기 상하로 정렬. 누르면은 한 번에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버튼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것도 어드레스는 M0로 바꿀 거예요. M0. 자, 이번에는 비트 동작을 비트 리셋으로 바꿀 겁니다. 즉 위에 있는 버튼은 M0를 1로 만드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버튼은 M0 값을 0으로 만드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명판에다가 이게 비트 리셋인 줄 알아야 되니까 비트 리셋이라고 글씨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으면 확인. 그리고 M1번, 이 세 번째 버튼 더블 클릭해서 어드레스는 M1번으로 할 거고요. M1번 비트 동작은 비트 모멘터리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 모멘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푸시 버튼 스위치 눌렀을 때 1이고 떼면 0 인 동작이 비트 모멘터리예요. 눌렀을 때만 1인 거 이게 비트 모멘터리 동작이 되겠습니다. 명판에다가 비트 모멘터리 뭐 정렬 같은 거 해주면 좋죠. 가운데 정렬. 그래서 확인. 맨 마지막 거 M2번 어드레스 M2 비트 동작은 비트 전환으로 할 겁니다. 하고 명판에다가 비트 전환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M0 비트 셋, M0 비트 리셋, M1 비트 모멘터리, M2 비트 전환 이렇게만 만들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터치에 보낼 건데 그냥 보내도 프로젝트를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미리 저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화면 전송을 누르면
저장이 안 돼 있거든요, 프로젝트가. 그래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yes 누르시면 오늘 날짜가 day 0517 underbar 1. 그래서 저장을 하면 이런 창이 열리죠. 지금부터는 이제 둘 중에 한 분만 전송을 하셔야 돼요. 전송할 때는 동시에 전송은 안 됩니다. PLC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송 설정 버튼을 눌러보십시오.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USB로도 할 수 있고요. LAN이나 모뎀, 컴퓨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LAN이 좀 상대적으로 좀 다운로드 속도가 USB보다 좀 느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비 위에 보면 이 선택키가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람은 왼쪽 버튼 누르시면 되고 오른쪽에 앉아계신 분은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확인 누르시고 프로젝트 송신 버튼 누르면 그대로 날아갑니다. 송신 버튼 눌러보십시오. 중간에 프로젝트를 뭐 전송을 전부 다 하겠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모두 예 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한 번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송이 다 됐으면 전송 완료 메시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화 닫기 누르시고 얘도 닫기 누르시면 다시 창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터치에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게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지금 버튼을 눌러도 아무런 동작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PLC에다가 프로그램 장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방금 전에 우리가 터치해서 사용한 게 M0 썼죠. 그리고 또 하나 쓴 게 M1 썼죠. 그리고 M2를 썼어요. 어드레스에서 M0, M1, M2를 썼어요. 그래서 이 동작이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은 봐야 되니까 코일로 M10번으로 그냥 확인차예요. 확인차. M11, F7번, M12 이렇게 세 줄만 짤 거예요. 컴파일 하시고 PLC에 라이팅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보면 동작을 같이 볼게요. 그래서 위에 있는 비트 셋 버튼을 누르면 M0가 그냥 1이 돼 있다고요. 저렇게. 그래서 M10이 들어와 있는 거죠. M0가 1이기 때문에 M10번이 들어와 있고요. 밑에 있는 비트 리셋을 누르면 M0가 0 값으로 바뀝니다. MP, 그러니까 비트 셋은 1로 만드는 거, 비트 리셋은 해당 메모리를 0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모멘터리는 눌렀을 때만 1이에요. 그리고 비트 전환은 현재 값이 0이면 눌렀을 때 1로 바뀌고요. 현재가 0이면 눌렀을 때 1로, 현재가 1이면 눌렀을 때 0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토글 스위치를 여러분들이 따로 만들거나 뭐 이럴 필요도 없는 거죠, 또. FF 함수 이런 것도 쓸 필요가 없죠, 또. 터치를 쓰면. 터치 자체에서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